자, 오늘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받으시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얘기에 이어서 우리가 쭉 보아온 대로 13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무려 9장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24장 중에서 적지 않은 분량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기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늘 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때로는 역량이,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은 있지만 주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끝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에 준 내용들, 레위의 아들들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은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핫의 손자 그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13개의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준 내용을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9절까지 어제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여기 2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나머지 고핫 자손, 이 나머지 고핫 자손이라는 것은 일단 레위 자손을 제외한 먼저 받았죠. 고핫 후손들이 받은 내용. 그래서 고핫이 받은 이 성읍은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만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상 10개의 마을과 그 주변의 들을 고핫 자손의 나머지 후손이 받았습니다. 어제 아론이 13개를 받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10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르손 후손들이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10개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게르손 후손은 13개의 마을과 그 주변의 들을 받았습니다. 13개, 그 다음에 10개, 13개.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아들 므라리는 34절부터 40절까지 12개를 받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레위 자손의 나머지 후손인 므라리 후손이 얻은 마을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12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개, 10개, 13개, 12개에서 전체 합계가 몇입니까? 48개의 성읍을 다 약속한 대로 받았다. 우리 41절, 42절, 48개를 받았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두 98개의 마을과 그 주변의 들을 얻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지키셨다.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화와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주신 안식과 평화와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들에게는 거룩한 미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부터 45절까지 약속이라는 단어에 우리 포인트를 두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적을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시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 약속이 다섯 번 반복되면서 모든 약속 지켰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 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중에 하나가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약속은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길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약 500년이 걸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 레위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48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다는 볼 수 없고 핵심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한 약속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굉장히 상반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다 상반된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상반됐다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준 약속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곱을 통해서 준 약속은 저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은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준 약속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그 레위가 막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폭력과 분노와 이 의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 주어지냐면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실은 그 흩어진 첫 이유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약속은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동역을 해준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또 운반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 이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기를 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그의 육신의 가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받고 레위 지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누구도 꺾어줄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축복의 예언이 아주 절묘하게 다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몸소 흩어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다른 열두 지파들의 어떤 공통 분모를 이루고 공동체, 구심점을 이루어서 하나됨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이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최초의 피조물에게 나온 저주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게 첫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저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모든 저주의 근본의 머리를 멸절시키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 첫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속량시키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신데 창조자시잖아요. 그죠? 원래 부유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은 자기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악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감당하셨으니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 원수 관계를 회복해서 어느 정도 회복시켰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축복이 되고 멸망이 영생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능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사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사명은 오늘 레이인들이 받은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전 선포가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무엇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사역,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집례하며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법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다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옆에 적어두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한국의 대사로 미국에 파송받는 것도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전도사는 전도자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갈 곳은 천지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디가 가장 효율성이 있을까 선택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냐. 이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의 관계 그리고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는 바로 오늘 성도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비로 받았습니다. 제비. 이 제비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는 다 독립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감사 안 해도 되고 서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은 제비가 아니고 이미 열두 지파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마 각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각 지파들이 받을 때 레위 지파도 함께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 지파 이 안에서 레위 지파의 영역은 여기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다 받는데 거기서 영역 레위에게 주는 영역은 여기다. 이미 같이 공동 같은 시간에 이렇게 분배를 했다면은 역시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 열두 지파에게 이미 자기 것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지파는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이미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미 주고 나서 그 자기 것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것으로 다 이미 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적인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고받는 관계. 자, 우리 전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었다, 받았다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거기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절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주었습니다. 거기만 한번 쭉 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21절 밑에 주었습니다 나왔죠? 자, 24절 끝에 자손의 목으로 주었습니다. 26절 나머지 후손이 25절도 제가 빼먹었네요. 25절 끝에 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주면은 받아야죠. 그래서 26절 나머지 후손이 받았습니다. 27절
끝에 그 주변의 들을 주었습니다. 27절 맨 끝에 게르손 후손이 받았습니다. 29절 이 네 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23절 끝에 마을을 주었습니다. 32절 그 끝에요. 그 주변의 들을 32절 첫 줄 주었습니다. 끝에 줄 마을을 게르손 후손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33절 그 주변의 들을 받았습니다. 35절 그 주변의 들로 내 마을을 주었습니다. 37절 밑에 줄여 내 마을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9절 두 번째 줄여 마을을 주었습니다. 41절 40절 12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41절 첫 줄여 그 주변의 들을 얻었습니다. 자, 끝으로요. 41절 끝에 마을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에서 모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가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레인과 다른 모든 지파의 관계는. 그래서 이 레인들은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그림 속에서는 그 사람들, 그 지파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헌금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지파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엮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래서 받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은 영적인 것,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런 늘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 관계로 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오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와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뗄래 뗄 수 없는 이 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의 필요, 우리가 성도지만 물질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에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복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빚을 영적인 빛으로 갚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감사 1차적으로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도 감사하면서 빚진 자로 무엇인가를 줘야 될
거룩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영적인 복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삶이 세상에 영적인 복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